환승도 독초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US에서 이 엘레바 최고 책임자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올랐습니다. 자, 간암에 대해서는 전 세계,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 표준 치료 를 개선을 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이거 말고는 기운TV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다 가짜입니다. 회원가입은 월 6만 원이고 방두개다 이용을 가능하고 HLB 방과 종목 추천 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팍스경제TV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자, 지금 엘레바 CCO, 최고 고객 책임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죠. 자, 최고 고객 책임자 인터뷰한 내용인데,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전 세계에 출시하는데 도움을 줄 파트너를 찾는 것뿐 아니고, 새로운 제품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려고 하고 있죠. 파트너 찾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약물은 허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이 바로 허가가 안 돼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너무나도 완벽한 데이터를 다 뽑아냈는데, 보여줬는데, 자, CMC, 이 마이너 퍼실리티 부분에서 지금 하나 이제 걸림돌이 나왔는데 빠르게 해결이 될 걸로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코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자, 지금 기존 제품 대비해서 우리 신약으로 전체 생존 기간 중환값이 23.8개월로 세계 최장을 또 갱신을 했죠. 그래서 이 리보캄렐이 오늘날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치료제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냥 표준 치료제로 개선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만하죠. 23.8개월이면은 22.1개월에서 또 늘었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간암 치료제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데이터를 가진 약물은 없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뭐 직접 비교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뭐 23.8개월이면 최고죠. 자, 그래서 리보사라닐과 캄렐리줌합 치료제를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하고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다른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진양 회장께서 얘기했죠. 간암 보조요법 먼저 진행했다. 간암 부분에서 지금 뭐 데이터가 아주 확실하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간암은 리보캄렐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리겠다. 이런 지금 이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죠. 자,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간암에서 뭐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간암 보조요법 부분도 리보캄렐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오. 이렇게 이제 약을 출시를 하겠다. 가장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렸죠. 자, 그리고 보시면 리보캄렐 치료제를 다른 적응증이면 간암 그리고 간암 보조요법,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장암도 잘 나왔죠. 대장암 보조요법 그리고 폐암 등등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들이 대부분 다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골라서 다른 적응증으로 확장하겠다. 요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다른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죠. 시카고에 사무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은 이제 FDA 허가만 기다리고 있죠. 항서제약의 CMC, 퍼실리티 마이너한 부분만 남아있다. 자,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일 뿐이고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미팅하면은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좀 빠르게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이제 리보세라닙은 FDA 라이선스를 가진 검증된 그런 이제
명품 약물이 되죠. 그러면 각종 이 글로벌 빅팜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물과 병역을 한번 해보자라고 러브콜이 많이 오겠죠. HIV에서도 손을 뭐 내밀 거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겠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렇게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약물들, 특히 이제 키트루다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같은 계열인 PD-1 항암제 항서제에 캄릴리주마브하고 진행해서 세계 최장 OS를 뽑아냈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머크가 키트루다와 같이 병역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손을 안 내밀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러면 리보세라닙과 PD-1이 병용을 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FDA 검증까지 이제 받아서 라이선스까지 딱 따버린 상황이 되죠. FDA 허가를 받아내버렸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검증된 약물이다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러브콜이 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키트루다와 병용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HIV의 이 가치는 정말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리보캄넬이 대장암도 좋고 유방암도 좋고 뭐 다 좋죠. 다 좋은 상황인데 키트루다는 정말로 좋은 약입니다. 너무나 좋은 약이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항암제라고 보십니다. 왜냐? 연매출이 뭐 30조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하고 병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거기에서 또 확장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암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서 진짜 리보하고 같이 키트루다 해봤더니 정말 좋은 데이터가 나왔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업화 FDA 허가 뭐 진행을 시킨다. 이렇게 만약에 성공적인 데이터가 나와버린다면 뭐 그거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리보세라닙은 캄릴리주마브도 계속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항서에서 둘 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제 자기들이 계속 쭉쭉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겠죠. 좋다 좋다 하면 그 중에서 제일 돈 잘 벌만하고 경쟁 약물이 적은 그런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 되죠. 골라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또 리보 키트루다로 해서 또 좋은 부분을 또 어디부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골라서 또 진행을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FDA 허가가 나게 되면은 HLB의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상당한 스토리가 많은 쪽으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HLB의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기대감이 아주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게 진행되면은 주가는 아주 강력한 이 재평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